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마스터마인드 크리에이션 MMC에서 나온 R48N 옵터스 녹스라는 그런 제품인데 오라이온 팍스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오리지널 버전의 옵티머스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랙 버전으로 나왔는데 오리지널 컬러에는 없는 이런 검이나 망토 같은 게 추가돼서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사출색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오리지널 버전은 구매를 안 했었어요. 근데 블랙에 망토에 그 다음에 빨간색 엄청 큰 대검, 이거는 사실 치트키 요소들이기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야, 이 친구 진짜 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변신이 되는 그런 제품에서 이 정도로 가동성이 나오는 제품은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변신이 쉽고 별게 없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부터 마스터마인드 크리에이션 R48N 옵터스 녹스 이제 블랙 오라이온 팍스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캐릭터 카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멋있게 칼을 쥐고 있는 듯한 이런 캐릭터 카드,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능력치들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빨간색 클리어 파츠로 된 대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매트릭스가 박혀 있어요. 와, 보라색 매트릭스 진짜 매력있는 네메시스 컬러인 것 같습니다. 진짜 깔끔하고 멋있게 대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캐논 2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캐논 2자루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려주고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빼줘서 양손으로 캐논을 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접어준 상태로 여기 등 위에 있는 부품 같은 거에 장착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반파된 마스크. 와, 씨, 죽인다. 사실 이렇게 반파된 마스크를 넣어주는 곳들이 거의 없는데 이번 블랙 버전에서는 이렇게 반파된 마스크 정말 멋있게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를 교체하려면 나사를 풀어줘야 돼요, 항상. 부품을 돌려 쓰는 것까지 알겠고 생놀이 제품인 건 알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신경 써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등 뒤에 대검을 거치할 수 있는 이런 부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판 안쪽에 지금은 집어넣은 보라색 매트릭스 손잡이 이렇게 양쪽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망토를 고정해줄 수 있는 스카프 부품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망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먼지 묻으면 엄청 티가 잘 날 그런 천재질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는 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 방향을 정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철사가 조금 얇기 때문에 너무 막 움직이다 보면 철사가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멋있는 자세 하나 취해 놓으면은 그대로 고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있는 부품을 가지고 올라와 줘서 이 옆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 이런 식으로 캐논을 장착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집어서 여기 손잡이 윗부분 이쪽에다가 딱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멋있는 연출이 가능해져요. 화력이 조금 더 세져 보이는. 그 다음에 조그만 캐논은 이쪽에다가 그리고 반대쪽도 장착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야, 이런 것도 신경을 써줬네요. 여기 스커트 있는 부품에다가 고정성은 많이는 좋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티나지 않게 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 뒤에 조인트에 맞게 이런 식으로 딱 방향 맞춰서 껴주고 그 다음에 칼을 안으로 밀어서 딱 고정되게끔 이렇게 해주면 등 뒤에 칼까지 거치가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캐논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 안쪽에 보면은 조인트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조인트 구멍을 이런 식으로 딱 총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쥐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지가동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도 완벽하게 파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조인트 안쪽으로 딱 맞게끔 칼의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빡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검을 장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논도 두 자 그리고 칼도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동성도 좋아서 진짜 어지간한 연출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포징 고자 말고 이제 잘 잡아주시는 분들은 더 멋지게 잡아주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 교체는 여기 등 뒤에 나사를 풀어준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짜 제일 귀찮은 교체 방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팔 마스크랑 같이 볼관절 위에서 밀어 넣어서 나사 다시 고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어우 멋있게 반팔 마스크, 아 진짜 멋있다. 이렇게 착용이 가능해지고요. 아무래도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투적으로 연출을 해주실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안에 망토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카프는 연질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벌려서 목 부품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망토를 이렇게 딱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스카프 착용도 가능해지고 망토도 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살짝 파손된 상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마스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 찌찌 부분은 클리어 파츠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포인트 도색들 검은색, 보라색, 빨간색, 민트색 치트키는 그냥 죄다 때려 넣었어요. 어떤 색이 멋있는지 알아요. 이 회사 진짜로. 그래서 민트색 포인트 도색도 고급지게 펄 도색 느낌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블랙은 조금 사출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뭉개진 곳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웰드라인이라고 했나요? 그거를 어쨌든 그런 거 옆모습도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냥 MMC스럽게. 그리고 뒷모습도 차량의 앞부분이 되는 곳 빨간색 클리어 파츠, 뒷바퀴도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왕구틱한 느낌은 있는데 전체적인 블랙 색상이 그거를 조금 만회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우 이런데 배 부분에도 저런 트럭 같은 조형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들어줬다고 생각은 해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대망의 가동성입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안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까딱까딱 뭐 좌우 대각선 뭐 상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볼 수도 있고요. 밑에를 쳐다볼 수 있게 살짝 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이게 지금 기본 상태, 그리고 360도 돌아가는 어깨 가지고 있고요. 앞쪽으로도 살짝 뒤쪽으로 살짝씩 움직여지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팔을 이런 식으로 들어올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이렇게 이중 관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야 저는 팔을 이렇게 뻗을 수 있는 변신 제품 처음 봤어요. 물론 여기 겨드랑이 안쪽에 이 이중 관절 같은 경우가 핀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부드러워진다거나 아니면 조금 힘을 주면은 파손 위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계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박근 있는 쪽은 이렇게 거의 360도 돌아가는 관절 굉장히 뻑뻑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연장으로 딱 튀어나오는데 뒤에 이런 부품까지 넣어줘서 팔을 접었을 때는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접으면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끔 설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접히는 그런 팔꿈치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360도 돌아가고 위로도 살짝 아래로도 살짝 꺾어줄 수 있고 진짜 전지가동 대박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엄지도 밑에 뿌리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 움직여질 수 있어요. 이런 손가락들도 이런 식으로 전지가동 정말 잘 들어가 있고 관절 강도도 나쁘지 않은데 더 대박인 건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너무 많이 벌리면 물론 징그럽긴 하지만 이게 요 정도만 되면은 진짜 포징 잡을 때 엄청 디테일한 손가락 끝 연출을 해줄 수 있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 크기 제품의 전지가동도 사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전지가동에 저렇게 손가락 뿌리 관절까지 넣어준 거 보면 진짜 아예 가동을 위한 제품이에요. 얘는 사실 변신은 재미없어요. 비클 모두도 제가 봤을 땐 그닥이고 그냥 가동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포징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는 위에서 한번 밑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반대로도 위에서 한번 밑에서 한번 이 정도 꺾여요. 근데 이제 허리 접는 관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관절을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뽑으면은 관절로 인해서 이렇게 거의 90도로 접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밑에 관절도 뽑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허리를
그냥 거의 폴더 마냥 접어둘 수 있습니다. 와, 야, 이런 걸 넣어주네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뽑으면 좌우로도 굉장히 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는 닫고 뭐 이렇게 진짜 색다른 연출들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즈 잘 잡으시는 분들은 벌써 중국에서 사진 많이 올리셨어요. 굉장히 멋있게 효과도 막 빵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스커트 살짝 올려주고요. 이 옆에 스커트도 살짝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스커트는 따로 가동이 안 돼요. 대신에 고관절 안쪽에 무슨 3-0 제품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기미까지 있어서 고관절은 스프링 라체스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턱턱 걸리는 그런 관절로 되어 있고 다리 앞으로 뻗는 건 이 정도. 그리고 고관절 안쪽에 부품 내려준 상태로 다리를 뒤로 돌리면 이 정도 꺾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벌리는 거는 라체 관절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뻗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허벅지 회전도 가능하긴 한데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막 부품이 들렸다 놨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 풀어주신 다음에 관절을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회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쭉 뻗어준 상태로, 이야, 신기하다 진짜. 요런 식으로 무릎은 그냥 거의 다 접힌다고 보면 됩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가동성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체감이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만져보시면 야, 이게 된다고 하는 게 다 돼요, 정말로.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빼줄 수 있어서 위쪽으로 이 정도, 뒤쪽으로 이 정도, 그리고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발가락 앞에도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268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는 머리까지 약 20.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MMC 제품들이 다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합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묵직한 무게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페인터 화덕님의 작품 워퍼 사이버트론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도색이 이렇게만 나와줬어도 와, 저는 진짜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트랜스포머 프라임 퍼스트 에디션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네메시스 옵티머스 컬러가 거의 없네요. 생놀이를 원래 안 좋아해서 일단 비교될 게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제 네메시스 옵티머스 프라임 마스터피스 블랙 콤보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확실히 블랙 간지가 있고 사출색 느낌이 세긴 하지만 그게 검은색으로 조금 커버가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두니까 확실히 이 블랙 컬러가 진짜 미쳤네요. 정말 멋있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스터마인드 크리에이션 MMC R48N 블랙 오라이온 팍스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하면서 안에 있는 매트릭스 기믹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매트릭스가 그냥 안 나와요. 조금 사전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팔뚝을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여기 팔뚝 있는 부품을 뒤로 살짝 제껴주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부품은 다시 살짝 눌러주고요.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고 뒤로 당겨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꾹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팔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등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올려주고 뒤쪽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펴주고요. 그 다음에 바퀴를 뺄 거예요. 바퀴는 여기 안쪽에 있는 양쪽 조인트에 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서 올려주고 이 밑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조인트 살짝 빼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을 때 어깨를 이런 식으로 뒤로 올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뒤로 해준 다음에 여기 찌찌 있는 부분을 이렇게 뒤쪽으로 딱 하고 밀어 넣어주면 가슴 부품을 이렇게 양쪽으로 전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안쪽에 이렇게 매트릭스가 나와요. 야, 이 매트릭스 손잡이까지 안 들어가는 건 좀 아쉽지만 매트릭스를 이렇게 조인트에 껴서 고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땡그랑 원에다가 처음에 동봉돼 있던 이 손잡이 부품을 끼면 이렇게 보라색 클리어 파츠로
정말 멋있는 네메시스 컬러로 들어간 매트릭스가 완성이 됩니다. 뭐 이런 걸 짚고 있는 듯한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손잡이가 안 들어가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일라 그러면은 얘가 자꾸 뒤로 도망가거든요. 저 뒤쪽으로 뭐 기다란 거 넣어서 고정시켜서 넣어주시던가 아니면 손톱으로 이렇게 고정해준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시 닫아주고 얼굴은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쪽에 있던 부품을 앞으로 가지고 나와주면 돼요. 그리고 조인트 맞춰서 딸칵 하고 껴주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여기 조인트 그리고 이쪽에 있는 조인트가 맞게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손등이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지고 와주면서 조인트 밑에 아래 다 껴주고 손등이 하늘을 향하게끔 이렇게 주먹을 쥐어주면 되고요. 이 위쪽에 있는 부품은 돌려서 이 덕트 있는 부분이 뒤쪽으로 가게끔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허리를 위로 쭉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바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맞게끔 먼저 꾹 하고 껴주고 이렇게 살짝 위로 올리면서 돌리면서 꾹 껴주고 이 뒤쪽에 팔이랑 연결되는 부품 조인트도 맞게 딱 껴주면 고정이 잘 되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바퀴 조인트 먼저 꾹 올리고 팔이랑 이 팔뚝에 있는 부품 조인트 맞게 꾹 하고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려주고 허리를 뒤쪽으로 꺾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커트를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스커트를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종아리 입는 부품 이렇게 반으로 갈라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조인트는 밑으로 넣어주고 여기 허벅지를 위로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반대도 동일하게 옆으로 벌려주고 그 다음에 조인트 뒤로 넘겨주고 허벅지 부품을 위로 뚝 하고 올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 살짝 빼준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안착될 준비를 해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줄 준비를 하고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이중인지까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리를 밀어서 넣어줄 건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백화가 오는 이 현상이 이 다리 부품 여기 뒤에 있죠. 이게 이렇게 살짝 밑으로 들어가면 밀어도 안 들어가거든요. 끝까지 이 상태로 계속 막 밀어 넣으려고 힘주고 이러면 백화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기만 해도 여기가 안 올라오니까 살짝 무릎을 접혔다가 이런 식으로 쭉 펴주면 부품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올라옵니다. 이럴 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줘야 힘을 하나도 안 줘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엄청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것도 모르고 백화현상 왔다가 되게 유명하신 듀난협회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조금 해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뒤쪽에 힌지를 이용해서 앞에 차량 부분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면서 이 다리 뒤쪽으로 주먹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고 여기 종아리에 있는 부품 위쪽으로 올려서 꾹꾹 고정을 해줍니다. 반대도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준 다음에 가운데 있는 조인트 다리끼리 맞게 꾹꾹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고정을 시켜줬으면 여기 옆에 이렇게 캐논 조그만 거 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캐논 껴주고 여기 옆에 이 매트릭스 손잡이 부품 껴주고 그 다음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다 접어주고 연장했던 거 다 넣어주고 위아래로 교차해서 이렇게 캐논 껴주고 앞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 맞게 껴주면은 캐논까지 장착이 가능한 오라이온 팍스 이제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사실 이런 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그냥 이런 식으로 안착은 해줄 수 있어요. 뭐 따로 막 고정성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변신 자체는 엄청 쉬웠고요. 이 종아리 뒤쪽에 백화 오는 것만 정말 조심해 주시면 되고 앞모습 이렇게 클리어 파츠 세 군데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트색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검은색, 보라색, 검은색, 노란색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비클 모드에서의 색감은 조금 더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옆모습이나 뒷모습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변신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뭐 엄청 멋있는 비클 모드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블랙 색감이기 때문에 비클이 조금 더 오리지널보다는 멋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고요. 바퀴는 6개 다 정말 잘 굴러가는 그런 변신 설계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은 가동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다 로봇 모드로 진열해 두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0만원 초반대에 변신도 가능하고 액션도 어마무시하게 가능한 그런 제품을 찾으시면 진짜 이 제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망토도 둘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마스터마인드 크리에이션 R48N 옵터스 녹스 이제 오라이온 팍스 블랙 버전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